네, 첫 번째 종목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아, 네,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영업 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영업 무역을 비롯해서 이제 의류 국내 이제 의류 OEM,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오늘 일제히 주가가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세시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영업무역도 오늘 7%가 넘는 지금 현재 하락세가 지금 기록 중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어제 미증시에서 기존에 이제 성장주들 비롯해서 이제 필수 소비재 특히나 이제 소매업체들 타겟이라든지 월마트의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향후 이제 경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또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소매업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그런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국내 뭐 유통업체를 비롯해서 이러한 의류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기에 좀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1분기 영업무역의 실적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이 1,45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0% 가까운 97.2%나 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이제 실적을 비교했을 때도 거의 뭐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망 지금 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대형 OEM 업체들 쪽으로 기존에 이제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들의 수주가 이제 줄어들고 또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대형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주가 좀 집중이 되면서 계속해서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영업무역 지난 1분기 실적에서 보였다시피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국내 이제 의류 그 OEM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 국면이 지금 이어지면서 이러한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2분기에 지금 더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또 스캅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전거 판매가 지금 호조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류를 비롯해서 이런 자전거 쪽에서도 또 2분기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오늘 주가 하락을 좀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가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어제까지 계속해서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장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그렇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어제 미국에서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일시 지금 순식간에 투자 심리가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단기적인 그러한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60일, 120일 이평선, 이런 중기 이평선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 지금 현재 주가 지금 부근인 한 4만 6천 원 정도에서는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 주가를 좀 넓게 2015년 고점 부근이죠. 열어놓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짧게 한 4만 4천 원 최근 저점 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장 8%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 46,350원의 흐름인데요. 그래도 중장기적 보면서 목표가 7만 원까지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봅니다. 네, 백산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거의 5% 가깝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랫꼬리는 좀 달리고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뭐 주가가 이제 거의 많이 예. 저점 대비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뭐 백산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이 앞서 말씀드린 뭐 영업무역과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미국의 소매업체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예.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좀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으면서 백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컨셉으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뭐 백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신발용 PU 합성 피혁 분야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면서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 수혜주로 지금 대표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기업인데요. 지금 뭐 나이키를 비롯해서 이런 스포츠 신발의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동차 내장재 부분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신발 쪽에 거의 뭐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었는데 지금 자동차 내장재 쪽으로 이러한 매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여 개 차종의 자동차 그 내장재 매출이 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또 기대하는 부분은 테슬라향 그 차량 시트를 비롯해서 내장재 납품을 최근에 이제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예. 향후 이제 테슬라향 이러한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테슬라향 이제 납품이 수주가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수준이 지금 PR 10배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슬라향 납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신발을 비롯해서 차량 내장재 합성 피혁 오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조정 시에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백산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기관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네요. 네, 뭐 예. 어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지금 순매수세가 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달 5월 들어서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까지 4월까지 돌아본다 하더라도 거의 뭐 매도하는 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과 함께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컨셉 자체가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이러한 실적의 숫자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러한 시장 컨셉이 좀 변화가 되면서 백산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오늘 뭐 주가 하락을 오히려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11,0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인 한 11,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2만 원 정도 선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15,000원 정도까지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지금 120일 이평선, 중기 이평선이 완전히 이탈되는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이탈된다고 할 수 있는 한 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7%대까지도 낙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금 4%까지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11,300원 흐름, 매수 시점은 한 11,000원대,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죠.
허니머리 이 주가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좀 흘러내려요. 네. 이 종목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아, 우선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예. 아시다시피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지금 거론이 되면서 대표적인 화장품주로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예. 이제 연초 대비해서 주가를 보자라고 한다면 V자 반등이 그렇죠. 지난 예. 이제 2월을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지난 1월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두 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점에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리오프닝 뭐 수혜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토니모리도 주가가 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지금 5,000원까지 하락한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 2분기부터는 이제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마스크 의무 해제 영향도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야외 활동, 외부에서는 지금 사실상 마스크를 지금 벗어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색조 메이크업을 비롯해서 화장품 매출이 좀 정상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큰 폭의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대규모 좀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고정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지금 감소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화장품 부분의 매출 정상화와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좀 접근하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받는 시기에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라간 이후로 한 4월 말쯤에 좀 고점을 찍었다 그 이후에 조금씩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한 4%, 5% 가깝게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매수의 시점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네요. 5,15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부터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밴드를 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8,000원대에서 지금 5,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한 40% 가까운 주가가 지금 하락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한 5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언제든지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 한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지난번 이제 고점 가격에 좀 못 미치는 한 7천 원 정도 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4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니모리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